첫 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2구부터 강하게 공격을 선제를 해주네요. 문세현 선수 선제를 통한 첫 번째 득점. 이번에는 직선 코스로도 이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세현의 서브. 이번엔 직선 코스 먼저 백핸드로 강하게 이런 것들 얼마만큼 줄여나가느냐에 관건이 될 거예요.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4대1 석점차. 탑스핀 걸어 렛 안 들어가면서 두 점 앞서 있는 상황. 렛 이번에도 미들 코스 공략 직선 뽑아주면서 반응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고 있어요. 5대2 이번에는 직선 코스를 렛 렛 모습. 스코어는 5대3 잽 리시브 대각선으로 해야 돼요. 먼저 선제 잡아야 돼요. 리시브 범실로 백핸드 이후에 스코어는 8대3이 됐습니다. 렛 3 그렇죠. 자 이번에도 서브를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리시브 범실은 문세현 선수입니다. 9대4 잘 받아줬고요.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성민의 포인트 마지막 두 번째 게임 문세현의 서비스로 출발합니다. 대각선 코스 다시 한번. 아 스코어는 1대0입니다. 대면서 득점을 하네요. 약간의 코스 변화로 포인트를 만들었던 하성민이었습니다. 하성민의 서비스 직선 공격 잘 받았어요. 스코어는 3대0이 됐습니다. 하성민의 서비스 짧은 리시브를 원해 스코어는 4대0. 자, 아이스. 네. 이번에 어려웠고요. 하성민 선수가. 그렇습니다. 직선 코스. 이번에도 하성민의 서비스. 백핸드 랠리. 네. 이번에는 합니다. 스코어는 5대2입니다. 아, 이번에도 조금 볼을 좀 노리던지 해서 계속해서 연결을 좀 해 나가면 네. 이번에는 짧게 백코스 포핸드로 전환합니다. 근데 워낙에 잘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성민의 서비스 대각선 잘 받아줬습니다. 아우 잘했어요. 렛 렛 포 네 이번에는 저는 석점 뒤져 있습니다. 백으로 잘 받아주고 있는 하성민. 아, 그리고 공격하는 분 하면서 네트에 걸리고 마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매치 포인트 하성민.